러브 인 소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 뮤직비디오에는 태영이가 출연을 했고요. 콘서트에서 우리의 포도알들이 다 날아가면서 왜 이런가? 왜 한편의 재난 영화를 안녕하세요. 자금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 맞나? 제목?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이 뮤직비디오에는 태영이가 출연을 했고요. 또 태영이가 군대 가기 전에 찍어놓고 우리한테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겠죠? 펌포즈를 이은 아이유 뮤직비디오 짱! 너무 큰또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아이유는 3년 만에 이제 싱글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아미이기도 하지만 아이유도 팬이에요. 그녀의 노래나 그녀의 연기가 너무 좋아갔고요.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어제 이제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. 진짜 이 뮤직비디오가 유엔아나 지금 아미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정말 한 편의 영화거든요. 제가 눈물이 없기로 유명한데 저도 약간 보면서 약간 울컥했었고 또제 친구들은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는 작년인가 그 콘크리트 아스팔트라는 영화 있잖아요. 이병헌. 콘크리트 아스팔트가 콘크리트 유토피아, 콘크리트 유토피아. 왜? 콘크리트 유포리아라고 하지. 유포리아. 감독이었던 엄태아 감독님이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 감독님이 되게 이렇게 망한 세상,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남겨지고 그런 인간 군상에 대해서 되게 잘 표현을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떠도는 수많은 썰들을 저도 한 이틀 정도 읽어봤어요. 되게 많던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 정육면체 있잖아요.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마지막에 그거 보고선 콘서트에서 우리의 포도알들이 다 날아가면서 이 눈밭이 되는 그거를 표현한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딱 뮤직비디오로 시작을 해가 켰을 때그 네모 있잖아요. 그알수 없는 네모난 거 그거 보면서 각설탕? 슈가? 막 이러고 봤어요. 그리고 또그 온무덕 있잖아요. 그건 딱 보고서 또 봄날, 봄날이 딱 떠오르대. 화양연화? 막 이러면서 봄날이야? 막 이런 거를 떠올렸어요. 진짜 어쩔 수 없이 아미인가 봐요. 이런 것만 생각나. 나머지 썰들은 이제 아이유는 이제 말을 못하고 수어를 쓰고 태영이는 이제 또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역할로 나왔고, 거기서 도망치고 검은 옷에 입은 사람들이 이제 뭐 손가락질한 장면, 어떤 세상의 편견에 그 맞서는 어떤 그런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나름대로 한번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뮤직비디오의 표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의 장르는 뭐 뮤직비디오지만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은 SF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뭔가 이제 알수 없는 게 나오잖아요. 외계인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없어졌어. 그럼 납치처럼. 약간 옛날에 많이 봤던 그런 영화들?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고요.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져갖고 이제 외계인에 의해서 망했어. 세상이. 그래서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장르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 같아요. 스토리 얘기를 잠깐 하자면, 스토리는 다 아시겠지만, 그 정육면체 있잖아요. 그 외계인 같은 알수 없는 걔네들이 아이유랑 태영이를 막 쫓아와. 얘네가 도망가. 그래서 계속 숨어. 숨어다 카메라를 발견하고, 어떤 이야기를 하고, 그 다음에 결말은 걸려서, 그 정육면체 걸려서 남녀 주인공이 사라지는 거. 그 온무더기는 모든 사라진 사람들의 옷이었던 걸로. 라고 이제 결말이 나는데요. 러브 인 소울 뮤직비디오에 대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러브 인 소울. 사랑을 다 이긴다.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, 사랑에 대한 뮤직비디오인 건 맞는데, 왜 이런가? 왜 한편의 재난 영화를 본 듯한가? 이게 가슴이 아리고 마음 아프고 뭔가 이렇게 빨리 끝나지? 더 뭔가 보여주지? 라고 생각을 이제 하잖아요. 그거를 표현해낸 것, 감독이나 이제 아이유 씨랑 뭐 태영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상징적인 것을 찾아보자면은 그 네모나는 거 있잖아요. 그 정육면체, 각설탕 제가 보기엔. 그 각설탕은 두려운 사람의 감정 중에 두려운 걸 표현을 하고요. 그다음 이제 남녀 주인공은
사랑이에요, 사랑.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쫓길 수밖에 없죠. 그 두려움이 한번 시작되면 세상이 망한 것 같잖아요. 그렇게 쫓겨가는데 이들은 원래 이제 사랑을 했거나 이별을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되게 도망치는 남녀 주인공이라고 설정을 해본다면 나중에 정육면체에서 싸우다가 두려움에 못 이겨갖고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고 옷만 뚝 떨어지고 옷산 있는데 그거는 다 그렇게 이별한 연인들의 옷만 남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럼 중간에 이제 카메라가 나오잖아요. 카메라는 뭐냐면 사랑했을 때 기억이에요. 사랑은 소멸했지만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잖아요. 그때 그 아름다웠던 거. 그래서 태영이랑 아유랑 얼굴에 막 때국물 이렇게 묻고 막 도망오고 다 찢어지고 또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. 사랑했을 때로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는다. 그거를 카메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이제 쭉 썰을 풀자면 그들이 옷을 골랐는데 하필이면은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그걸 입고 끝났어요. 그러니까 이들은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두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헤어졌던 커플이었고 하지만 사랑의 기억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이긴다. 그 행복한 기억은 내가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.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이유는 그 말을 못해서 수어를 쓰고 태영이는 한쪽 눈이 안 보이잖아요. 그것은 이제 남녀 주인공한테 핸디캡을 준 것 같은데 그 핸디캡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뭔가 얘기를 하거나 용기를 내야 할 때 외면할 때도 많아요. 그냥 못 본 척 하거나 말 안 할 때가 많아요. 그런 것들 이제 쌓이게 되면 어떤 불신이나 그리고 거기 더 나간다면 두려움이 되겠죠. 이별에 대한 두려움. 그리고 태영이 눈이 한쪽이 없는 건 사랑을 할 때 또 뭔가 이렇게 봐야 할 거를 우리가 안 볼 때도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부딪히고 우리가 느끼고 실제로 경험했던 수많은 사랑들 그리고 수많은 이별들을 표현해낸 게 그 옷만 남은 것 같아요. 그 옷이 기억이겠죠. 추억이고. 3년 만에 앨범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녀가 이제 이 작사를 했단 말이에요. 작사를 했고 물론 아티스트니까 이 뮤직비디오의 어떤 스토리 또한 감독님과 의논을 했다고 생각을 하자면 그녀의 삶에 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? 그리고 물론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모든 관계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요. 갑자기 나오는 이종석님이랑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응원하고요. 이렇게 저희 오늘 재미로 해본 제 생각 그 아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아 그리고 태연이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정말 압살 아니에요? 아이유랑 태연이랑 그 비주얼이 거의 죽었어요. 그 비주얼 보고 맨 처음에는 내용도 안 보이고 그냥 그 비주얼 때문에 아 뭐야 이거 막 대박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. 진짜 짱인 것 같아. 짱. 야 영화배우 해도 되겠어 우리 태연이. 하여튼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. 여러분 안녕.